또 와이드한 윙어를 두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도 되지? 정인이 오 강민수 루이스 강민수 가 잠깐만 대한 무지가락 야 준이 왔고 멤버는 좋네. 감사합니다. 어 긴장되네. 오늘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많아서 합니다. 내가 원장이네. 이곳과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김인성 하더라. 아, 원투. 아, 김인성 김태환. 여기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똑같냐? 그죠? 딱해 이거. 윤빛가람입니다. 가만. 아우. 윤빛까지 가나요? 이거. 아,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 지금. 이런 때 가나다. 오히려 안전이 돼서 직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러. 근데 원래 이게 피파 온라인 폰은 같이 울산 현대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굳은 결의를 다져야만 아. 상대를 잡을 수 있겠죠. 멘탈 중무장해야 됩니다. 눈빛가람 아, 안전하게. 아 내가 좀 수혜경이 아니야. 아 확실히 공 잡는 이근호. 공 잡는 이청용. 이닝을 좀 해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영선용은 피부 더 어때? 아 어차피 기본 갖춰. 짧아 영선용. 신진호. 아 진짜 너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저도 아주 판단이 빠른데요. 이호 형 준이호 준이호 와 진짜 이게 비트였네. 전략을 안 지키는 이유가 있잖아. 야 왜 전략 안 지키냐 왜 꼭 생각해보니까 용서 해야지. 아 한 번 주어집니다. 재현입니다. 아 튕길 뻔했다. TT의 카드가 없어. 아 없어? 근데 없어도 본인의 특기가 된다고 하더라고. 난 팀은 이제 이 생각을 하겠어.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공격팀이 코너킥을 주장해보지만 아, 골킥입니다. 희생이 아니다. 강한 패스 김인성 윤빛가람 이근호를 이용하라고 주고 아 패스 좋네요. 그렇지 그렇지 발재간 좋은 선수를 맞춰 패스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결국 수비에 상합니다. 나가지마 준효 칠때 맞지 이거지 여기 피지 않았어. 준효 칠때 준효 핵심인데 빨리 윤빛가람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모를까?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공 잡는 이청용. 이근호. 당연한 건데. 넘어옵니다. 오! 오! 골대. 준이호입니다. 유닛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골로포 이런 거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They have at least an extra 2 minutes of adding time. 아, 소영이 지금 김인성입니다. 영상 찍느라고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그죠, 그죠. 후반전 선수들과 감독들 좀 리프레시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야 되는 팀도 있고 동기부여가 덜 됐던 팀은 후반전은 다른 마음으로 임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후반전은 양 팀 모두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이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대 불대까지.
그렇죠. 신진호입니다. 공 잡는 이근호. 고영진 잡습니다. 은빛가람입니다. 공 잡는 이청용. 신홍기입니다. 오, 이런 거지. 나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안돼. 아, 이거 와. 이거 쓸 줄은 몰라. 아, 이거 너무 센스 있게 하려고. 드디어 했었는데. 드디어. 은빛가람입니다. 어릴 때 좀. 신진호입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아주 경기 흐름을 잘 읽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좋은 커팅입니다. 아, 왜 자꾸 패스가 이렇게 민성아! 패스를! 신진호입니다. 형 진짜 인생 패스 안 쳐. 김인성입니다. 김인성은 아니 드리블이랑 그런 건 좋은데 아, 잘 걸어냈습니다. 빨라 그냥. 끝이야. 그냥 빨라. 그래서 진짜 공중이 제일 써야 되나. 은빛가람, 오명지.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슈팅 시도. 와! 살짝 터져갑니다. 아, 아주 슈팅입니다. 네, 선수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고명지. 김태환. 자, 크로스하기 준비했대요. 상대팀의 빌드업을 저지합니다. 아, 지금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못하고 신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연결했습니다. 민성이가 펄 이겨가지고 아 중국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나마 인성이는 포항 이겨가지고 좋은 공격 기회 잘 올려야죠. 민정이요! 업사이 와 진이 아 진짜 없었는데 와 랩핑 당황했잖아. 과감하게 든 부심도 대단합니다. 신진호. 아, 와이드 포지션 긴장해서 하는데. 눈빛가람. 여기지. 여기지. 공 잡는 이근호. 이근호. 이게 지금. 그렇지. 그냥 치면 돼. 빠르잖아. 네. 이근호. 잠시만. 잠시만. 계속 쳐. 지금까지. 아하. 오. 내리 나이스. 스킬 안 올라. 야, 자치인데 왜 응원을 와 베리나 씨로 왔어요? 네키 플러의 명진이로. 반중들을 놀라게 하는 동점골 기록. 측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요. 공연결합니다. 은빛가람입니다. 나서가 위기야. 김태환. 신홍기. 자, 크로스 가야죠. 아, 멋진 드리블이죠. 정확한 크로스. 오. 자, 김정현 5위. 골킥입니다. 제 지금 절실한 거예요. 6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저리 타임까지 하면은 뭐 시간은 아직 있는데요. 네. 김인성. 아니 이근호. 다음에 막 3회 대회 할 때는 80년대생 이동경인데요. 주니어입니다. 어떤 90년대생이랑 지금 수혁이랑 하면은 그 은빛가람 형 2000년대생입니다. 주니어. 2000년대생. 반응부터 다른데. 와, 뭐해? 뭐냐? 아니, 이거 좀 안 생각 진짜. 방금 솔직히 이그로입니다. 오호, 구민석. 라이브 안 했어 지금. 블라프 연결. 아.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분이 지난 상황에서 중점. 아, 이거 연장전인데? 각국에게 작전 지시를 받고 이제 일어섭니다. 진짜 기색인데요. 네. 시작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진짜 빼박 3층. 아, 이거
빨리. 은빛가람. 고명지. 김태환. 나이스 움직임. 아 리프리. 아 이승이 아프네. 야 어디 가냐? 어? 누구는데? 그냥 때려보자! 그렇지. 와 이거 진짜.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승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성 위험할 뻔의 킥입니다. 정인이랑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머리로 공직해냅니다. 신진호입니다. 오피셜 has indicated at least 2 minutes of added time. 남산 조금 떨어졌습니다. 골키퍼에게 자 조현우입니다. 어 역시인데 이거 끝내 맞네. 어? 아 오늘 좋아해. 티 안 나와.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럼 너무 쉽게 어떻게든 이놈한테 찼어 이거. 이청용입니다. 진진호 중앙의 분류를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때려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선방이 됐습니다. 여기. 아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었습니다.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점수를 보죠. 양 팀 다 아직 결항 끝에 와 이걸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구로 이게 아 부담 된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신진호입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태클이죠. 아, 마지막 마지막 지켜냅니다. 이거 마지막. Official has indicated 1 minute of added time. 아, 좋아. 너무 세. 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 뭐야.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와, 피킹 착경이 치고 나쁘진 않았는데. 승부차기. 어, 이거 봐, MOM 이거 아니야? 승부차기. 예쁜 것 같아. 제모도 나다 봤자 엘모이야. 첫 번째 키퍼가 아 승부차기도 해야 돼? 아 연습해야 되겠네 승부차기. 들어. 아 근데 왜 다른 거 있어? 아니
야, 호이야! 아, 우리 늦겠다, 현우야! 우와! 그래도 난 정민이랑 비박고에 만들었다. 내가 피파 온라인 보안지 신발도 안 됐어요. 오! 종유! 김태환 형은 뺏어서 다시 뺏어 고명진 공잡된 친지도 준이우 리턴패 은빛가람 여유가 있어 줬어 잘 넘겼어 뭐야 이거 메스죠? 뭐야 이청유 아는데를 누구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나 들어가. 현우 들어가. 준호야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 추가 뭔데요? 들어가라고. 내 친구 공영. W가 뭐냐? W가 나오고. 아 진짜? 공비가 못하네.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깔끔한 헤더.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아주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정석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예측. 빨라 지금 왜 빨라? 지금 왜 빨라? 안 빨라 되네. 근데 봤을 때 인성이 죽어서 안 빨라 되네. 승진과 치면 못 따라가. 이동경인데요. 아 아니 동경이 형 어디죠? 김인성. 이근호입니다. 이근호입니다. 은빛가람입니다. 공 잡는 이근호. 아이씨 오래. 이청로입니다. 승진 여기 빨라 빨라다 이거 뭐. 아 이건 안 통하시겠어요 실체 고명지 전략 김인성 첫 번째 번에 그 정리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확실히 김태환 더 하기 편하네 고명지 선생님 가자 아 요 이거 터치하면 손해가 그거죠 아 정말 김태환 국가노적이죠 창의적이죠 아 알겠습니다 고명진 윤빛가람 여기 기었다 여기 한 번 더 김인성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었어 윤빛가람입니다 공 잡는 이근호 티키타카지 티키타카고 속도 속이기 울산현대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굳은 결의를 다져야만 상대를 잡을 수 있겠죠 멘탈 소영이 형은 계속 요거 이러고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거 랜드 고명진 잡습니다 결정력이 안 좋아서 윤빛가람 인상이다 인상이는 볼 거 없어요 그냥 앞으로 치면 돼 그리고 그냥 크로스 쭉 자 올려줘야죠 이근호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그냥 가니까 그냥 끌렸네 저 인상만 없죠
네. 다시 보시죠. 아,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 이렇습니다. 거의 뭐 얼리 크로스에서의 득점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헤딩으로 아. 깔끔하게 마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한 헤딩골입니다. 신진호입니다. 어, 너무 이거 좋았어. 김승 쇼도 한번. 하나 더 플러스. 어? 이면선 좋아. 끝내야 돼. 이성형. 전반전 울산 현대의 경기력 괜찮았는데요. 자, 리드하고 있는 현대의 후반전 시작됩니다. 빨리 줘야 돼. 안 돼, 안 돼. 윤빛가람입니다. 아, 좀 뺐습니다. 신진호. 고명진 잡습니다. 윤빛가람. 다시 넘겨줍니다. 신진호.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네. 심사컷이 용진이 왼발. 자, 크로스 기회입니다. 아, 태환형한테 그냥 밀리는 거야. 인성! 이청용입니다. 아, 야, 야. 나이스. 자, 크로스 타이밍. 어, 주니오! 주니오. 지금의 해버 골키퍼를 피했습니다만 골포스트까지 벗어납니다. 네, 아쉽네요. 아, 지금 유리스팅이 됐다면 뭐 키퍼가 어, 거의 깜짝 없이 당할 수 있는 헤딩슛이었는데요. 네. 김인성. 안정아. 울산 현대 프리킥. 일치 없습니다. 일치가 뭔가요? 그냥 뜁니다. 윤빛가람. 김인성. 이그라! 와, 맞았어, 비켜. 와, 또 맞았어. 아, 윤빛가람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신진호입니다. 윤빛가람. 어떻게 됩니다. 여기 패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분명.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핫파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주니오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아, 주니오. 은빛가람입니다. 공 잡는 이근호. 이거 힘들어. 못 뛰어. 나이스. 강민수입니다. 아, 그래도 안 되는데. 강신영인데. 신홍기입니다. 신홍기 이렇게 빨라. 지는 거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공 잡는 이청용. 윤빛가람. 이그로입니다. 가만있다. 결정적인 기회. 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이그로! 이그로! 와, 이게 들어가? 34분 역전골 이그로. 이그로 그냥 헤딩골. 아, 이거는 새로운 도구가 새로워서 리드를 잡습니다. 네, 그냥. 정말 기적인 시간대에 골이 터집니다. 이러면 완전히 승리를 잡았죠. 이야, 승리의 축포가 터지네요. 이제는 뭐
준이 형. 자, 넘겨줘야죠. 준이 형. 집중해야 된다고. 이럴 때 집중하라고. 골 넣고 위험한 거야. 골! 태안! 어, 어, 어. 이렇게 금방 늘고 아, 이러고 있네. 야, 빨리 치어리더. 빨리 첫 번째. 야, 응원해. 아, 빨리 응원하라고. 네. 두 명지. 아, 내 친구 몇 명? 기다려. 울산의 피고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공수하면 안 돼. 이게 공수하면. 은비가람. 오, 신진호. 울산 현대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굳은 결의를 다져야만 상대를 잡을 수 있겠죠. 멘탈 중무장해야 됩니다. 김인성. 은빛가람입니다. 자, 크로스 올렸어요. 중현아.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패팅이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 정말 멋진 가로채기입니다. 아주 좋겠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잘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인성이 크로스. 자,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아, 현우 일어나.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현우야, 먼저 넘어지면 안 된다. 아휴. 아, 완벽하네요. 타이밍 그리고 헤딩 이펙트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가끔 보면 이 선수는 발보다 머리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한 헤딩골이었습니다. 공 잡는 신진호. 은빛가람입니다. 컨디션 슈퍼. 아, 좋은 패스네요. 승현이가 좋아. 아, 승현이 동선인가? 공 잡는 이청용. 아, 은빛가람입니다. 아, 연말에 고명진. 자, 이 측면 찬습니다. 골키퍼 판단력 좋은데요. 크로스 계정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키퍼가 미리 예측해서 아주 좋은 판단을 해줬습니다. 이거 지가 아니지. 주니오. 아, 니오 형. 신진호입니다. 아, 옵사이드. 신이 옵사이드를 선언합니다. 니오 형 집중. 밀어내야 돼. 불트위스. 김인성. 초기 내 컨택. 타이밍이 안 적어. 다시 공 잡는 울산 현대. 와, 태양이 뭐야. 진짜 이놈아. 팀이 너무 이그놈. 은빛가람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김태환. 고명진 잡습니다. 오명지.
근데 자, 바로 크로스 잖아요. 승현이가 헤딩을 안 줘. 아, 태클 박민수. 열렸습니다. Inform official has indicated at least 2 minutes of added time. 아, 뭐해 가람이요? 끝내라. 주심이 키스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열렸죠? 슛! 자, 판단에는 기회인데요. 골키퍼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청용입니다. 윤빛가람입니다. 주니오입니다. 이동경. 진진호. 아, 패스 좋네요. 너무 집중했어요. 너무 자, 찬스입니다. 던지기 맞지. 공격하기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왜 이리 잘해? 아, 너무 빡센데. 아, 씨. 고명지. 이거 진짜 맨날지. 명진이 코스가 좋더라고. 네, 저런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 공 잡는 이청용. 아, 파. 고명진. 이어.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이동경. 진진호. 굉장히 불쌍한 게 아니라.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아, 이거 하나 잘 올려야죠. 운전. 아, 이승아 잘했다. 좋았습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이게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안성맞춤의 크로스를 올려줬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측면 공격이 잘 풀리니까 저렇게 크로스 찬스에 한 득점도 열리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아주 정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머리로 득점한 장면. 타이밍 싸움에서 수비진들을 완전히 제끼고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네. 자, 누굴 넣을까? 이근호, 나와. 감독님 살포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성 나오고 코치님 살포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0분 남았어. 이근호 나오고 김희성 나오고 김희성 나오고 김희성 나온다는 건 감독이 지금의 상황에 변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봅시다. 여기 변생 진짜 진진호. 와, 좋은데? 좋은데? 고명진. 윤빛가람. 와, 변샘 들어왔어. 변샘. 진홍기. 크게 들어가.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키퍼에게 넘겼습니다. 김동호 감독님 들어. 오우. 김동호. 윤빛가람. 장난 아닌데? 김도훈.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고명지. 오케이. 아니, 갑자기 수비 왜 이리 잘하지? 수비를 못했는데. 공 잡는 진진호. 민서. 오케이. 아, 진진호 좋아요. 어떡하세요? 뭐 변샘이랑 김동 감독님 안 맞아. 변샘 어떡하세요? 호흡이 안 맞네. 오세훈입니다. 자, 완전히
골. 오케이 슛이 골입니다. 빨리 나갔어. 이렇게 들어갔다.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골 따라갑니다. 그러면 알 수 없죠.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 골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만들어낸 그런 동점 골입니다. 현재선 깔끔하죠? 네, 패스 좋네요. 네, 키퍼가 공을 아주 쉽게 잡아냈죠. 오늘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홈팀 팬들 보세요. 아, 진호형 응원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기던 지던 변함없는 응원을 똑같은 자세로 보일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뭐 다음 경기에서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크로스 파고 좋았습니다. They have at least an extra 2 minutes of added time. 좋아집니다. 사실인데 꼬볼 것 같아 느낌. 이동경 무조건 올릴 거야. 무조건 크로스야.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아! 자,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클리어링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보실까요?